저는 딱 그런 타투도 그렇고 그런 뭐라지 고통을 되게 즐기는 사람. 아프면 뭔가 좀 아프고 난 뒤에 끝나면 뭔가 되게 상쾌하거든요. 뭐 상쾌하면서 아, 존나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, 이거를 뚫었을 때 사람이 제일 아픈 데가 어딜까? 솔직히 얼굴은 안 아프거든요. 그냥 뭐 띡, 응, 끝 이런데. 그래서 여기를 뚫게 됐는데, 그날 일단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았어요. 잠안 잤지? 밤 샜지? 그리고 밥안 먹었지? 한 끼도 안 먹었지? 근데 몇 시간 뒤에 일하러 가야 되지. 그때 새벽에 일할 때여서 11시에 일하고 한 4시쯤에 끝날 때였는데, 일단 멍청한 생각이 든 거죠. 아, 이거 뚫으면 잠도 깨고 배도 안 고프고 존나 열심히 일하겠지?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갔죠. 한쪽을 뚫었습니다. 근데 아, 저는 이런데 타투 마가 안 아픈 게 여긴 너무 아파가지고, 근데 살면서 제일 아픈 고통이 여기였거든요. 젖꼭지 얼마나 질겨요. 조그만데 너무 질겨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게 이거거든요. 제가 원래 소리를 안 지르는데 소리를 진짜 꽤 찔렀죠. 이렇게 지르고 이제 여기를 뚫으러 갔을 때, 아 이제 두 번째, 아 진짜 너무 힘드네 이러다가 두 번째 딱 뚫고 일어서서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기절했어요. 진짜 기절했어요. 쇼크 와가지고. 그러니까 뭔가 일어섰는데 한 중력이 한 다섯 배 정도 작용한 느낌이랄까? 피가 다 빠져가지고 너무 무거워요 몸이. 그래서 딱 기절해가지고 한몇초 동안 기억 딱 깨가지고 깼는데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계속 물 마시고 계속 말 걸어주고. 그리고 이제 깬 상태에서 이제 그때 여름이었는데 계속 젖꼭지 쓸리면서 계속 일했던 기억이 나요.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계속 일하고.